네, 픽업이 두 개 있는 뮤직맨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촬영 막간에 서로 건강에 대한 그런 여러 의견과 또 훈수와 또 이제 걱정들을 하나 나이가 됐어요. 네. 이제 채피디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너희는 이제 회복이 될 나이는 지났다. 평생 안고 가는 거다. 뭐가 생기면. 아, 그죠. 그 얘기가 와닿아서 네, 마음이 무겁네요. 근데 잘 안고 가야죠, 뭐 이제. 네, 그죠. 잘 안고 가는 수밖에 없죠. 네, 운전 잘해야지 이제.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네. 뭐 아직까지는 진짜 우리는 이제 내 건강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처음 느끼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나이가 좀 더 40대가 되고 40대 뭐 중후반이도 50대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당연한 일상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에 뭔가 내가 안고 가는 어떤 하나 리스크 같은 게 생겼다라는 게. 그렇죠. 뭐 최대한 그 리스크의 발생을 늦추고 그리고 생겼으면은 되게 현명하게 잘 끌고 가는 거를 빨리 익히고 인정하는 게 그게 중요한 효율적인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거는 그냥 이거 하면은 이런 게 튀어나오니까 하면 안 돼라는 게 이제 점점 더 많이 생길 텐데 승재 씨는 일단 하나 안고 가고 있죠. 네. 네. 그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안 된다는 거 좀 드시지 마시고 네. 네. 운동하시고 일주일에 뭐 4시간 이상씩 유산소 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케어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 뭐 그 네. 통계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네. 매니에르 빨리 물리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개실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또. 그때 제가 입원했을 때 그때 급성 대장 개실염이었거든요. 대장에 개실이 한번 생기면은 개실이 이제 이렇게 대장벽 밖으로 이렇게 뽈 튀어나오는 거예요. 개실이라는 그 뭐 대장에 이제 밖으로 압력 때문에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식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거기에 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거기에만 네, 약해졌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계속 그 개실이 한번 생기면 없어지진 않는데요. 와. 그러니까 이미 생겼다라는 건 이제 이거는 뭐랄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냥 지병처럼 안고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게 생기면은 이제 대장을 그 부분을 잘라서 붙이는 이제 대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뭐 그렇대요. 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됐더라고. 네. 정말 뭘 해도 괜찮더니 네. 20대 때. 어휴, 진짜. 우리가 무서워. 그렇게 됐네요. 너 건우 너 조심해. 넌 제일 먼저 뭐가 터지는지 두고 보겠어. 네, 여러분들 뭐가 제일 처음 터지든지 소중히 안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네, 오늘은 지난 시간 커틀러스에 이어서 승재 씨가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픽업 두 개짜리인데 이거 아주 활용도가 높은 양질의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봅니다. 네, 이거는 저는 처음 보는 모델이거든요. 네. 커틀러스는 이제 저도요. 기타에서도 보고 했었는데 카프라이스라는 이 베이스는 처음 봐요. 차 저도. 가격. 네. 네. 차값. 네. 네. 카프라이스. 아니 실제로 이게 무슨 저기 뭐 중고차 무슨 업체 이름도 카프라이스라는 데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이 뮤직맨의 카프라이스 베이스입니다. 차값 베이스. 223만 6천원으로 픽업이 추가된 만큼 약간 가격이 올라갔고요. 이거 기존을 좀 여기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뮤직맨의 모던 클래식 라인의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패시브웨어의 굵직한 아날로그 사운드로 완성된 모델이라고 하고요. 네, 컴팩트한 크기의 비대칭 디자인의 바디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연주감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열심히 어필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각각 다른 형태를 가진 두 개의 뮤직맨 험버킹 픽업이 장착되어 있으며 조합을 해서 다양한 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픽업을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블렌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클래식한 빈티지 느낌과 세련된 모던함이 공존하는 이게 진짜로 뭔가 뭐 말이 돼? 같은데 뮤직맨을 치다 보면 진짜 그런 느낌이 나요. 빈티지도 있고 모던도 있는. 맞아요. 네, 묘해요 되게. 네, 되게 뭔가 이게 근본 없는 개소리가 되게 쉬운데 이게 이 뮤직맨은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뮤직맨이 좋은 브랜드라도 인정받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거 뭐 한 40만원짜리 돼서 이런 소리 하면 이게 무조건 개소리거든요. 이건. 근본 없는 개소리에 꽂혔어. 근데 뮤직맨은 그게 되는 브랜드라 약간 인정합니다. 이런 얘기해도 허세가 아니에요 이게. 네. 네. 카프라이스 베이스 스펙 살펴볼게요. 와. 아, 좋아하시네요. 근본 없는 거. 근본 없는 게. 네. 원산지. 아 웃겨. 네. 메이드 인 USA 모델이고요. 엘더바디의 셀렉트 메이플 렉 그리고 셀렉트 메이플 지판 쉘러 BM 머신 헤드
그리고 38.1mm 7.5인치 지판. 이번에 나온 모델들은 전부 다 7.5인치 지판 공유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빈티지한 그 옛날 브라운관처럼 TV 브라운관처럼 볼록 튀어나온 그런 지판의 연주감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판 공유리 여러분들 생각보다 연주감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죠. 이 뒤쪽에 네 개의 쉐입도 쉐입인데 이 지판에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미묘하게 뭔가 내가 4번 줄과 1번 줄을 칠 때보다 2, 3번 줄을 칠 때 손이 조금 더 튀어나간다는 그 느낌이 생각보다 연주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꼭 연주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평소에 뭐 9.5나 12인치 이 정도 되면 그 언저리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막 14 치던 분이 7.5 치고 이러면 확 티가 납니다. 한번 꼭 만져보세요. 뮤직맨의 인라인 험버커 그리고 오프셋 험버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2 볼륨 원톤 빈티지 뮤직맨 탑 로디드 크롬 플레이티드 스틸 브릿지 플레이트, 빈티지 니켈 플레이트, 할로우 스틸 세들.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형태의 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비대칭 느낌이 비대칭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이 약간 그 재즈 베이스의 그런 형태와 그 팬더 이제 뭐 듀오소닉이나 이런 유의 조그만 기타들 있죠. 그런 애들이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가오리도 여기 있죠. 네, 가오리도 있고요. 네,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신청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컴팩트하단 말이야 여기가. 여성분들한테도 되게 잘 어울리네. 네, 그렇습니다. 무게도 꽤 가벼운 편이고요. 근데 크기는 또 장난 아니네요. 116.5. 오히려 더 커요. 네, 116.5로 보겠습니다. 야, 무게가 이게 솔찬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산은 안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도 제가 승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50% 한번 찍어볼래요. 지금 50% 승률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전수가 적기 때문에 저는 도전이 가능합니다. 네, 무게 몇 대? 몇? 3.9, 3.75. 저번 시간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보다 가볍지 않나요? 바디가 컴팩트해서 제가 또 눈속임에 현혹이 된 건가요? 이야! 아, 승재씨가 더 가깝네요. 8.9. 승재씨 계속 막 100g 안쪽에서 맞추고 계십니다. 대단한데요. 왜 그러지? 3.89. 난 아파야지 잘 되나? 네, 이게 네피에르가 균형 감각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무게 감각에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네, 두께요. 똑같겠죠? 피카드 포함 42. 네, 이것도 똑같을 것 같아요. 77이요? 네, 느낌이 똑같아요. 네, 돌려주세요. 77. 네. 그러네요. 굉장히 연주감이 흡사합니다. 신체 검사를 해봤고요. 요건 픽업이 두 개라서 네 톤 가변에서 하나씩 들어볼게요. 네. 자 앞에 픽업 먼저 톤 다 올린 상태입니다. 네, 자 톤 내리고요. 네. 밸런스 장난. 자, 이제 뒤에 픽업 톤 올리고요. 재즈 느낌을 내지만 역시 뮤직맨 스타일의 그런 모던함이 담겨 있는 밸런스 봐. 네. 활용도가 높은 커틀러스 모델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커틀러스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저거 너무 톤이 너무 적어 좀 옵션 좀 더 있어야지라고 하시면 이거 와 좋아요. 와 자 이제 두 개 다 올린 상태에서 톤 올려볼게요. 오 빈티지 하면서 모던하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운드죠. 와 쫄깃쫄깃하네. 그러면서 힘과 해상도를 다 가지고 네. 있는 톤 내려볼게요. 네. 픽업 두 개 다 올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좋은 밸런스예요. 밸런스 장난 아닌데 네. 이거? 와. 슬랩 한번 만들어서 들어볼까요? 네 우선 다 올린 상태에서 해볼게요. 네. 어 좋다 이거. 쫄깃하게 짱 붙네요. 저게 커틀러스가 약간 미들로우 쪽이 이렇게 살짝 부밍이 돼 있으면 이거는 그게 들어가서
다시 플랫하게 세팅이 된 느낌입니다. 실제로 프리시전 모델 같고 PGA 모델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픽업 돼가지고 하면은. 근데 이런 건 아쉬우실 수가 있는 게 출력이라든가 밑단이 크진 않아요. 네, 저음이 그렇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딥하게 훙 온다거나 출력이 앞으로 빡 온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되게 정말 아주 무난하고 깔끔하고 정갈한 그 느낌입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네. 그냥 정말 딱 좋은 소리를 네, 기본으로 맞아요. 해놓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베이식을 네. 가지고 베이식을 갖고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베이직. 여기서 사실 그 뭐 3-pent equalizer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이직이 이 정도다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운드였어요. 네, 지난 시간 같은 반주에서 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걸로. 바로 블루스 가볼게요. 네. 와. 세, 네. 높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 스탠다드인데요, 그냥. 네. 네. 다 그, 되는 네. 네. 범용 거의 뭐 있는. 패시브의 거의 끝인 네, 맞아요. 그런 네. 그런 느낌인데. 패시브의 최고 활용도를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의 기타였습니다. 네. 승재 씨 저 시청자 한줄평 주실 거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 역시나 많이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818회 야마 오연 베이스 TRBX 505. 네, 여기서 영어 닉네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영어 닉네임이요? 네. 그게 뭐예요? 그 아이디. 아이디가 영어 닉네임이에요? 네. 저 처음 봐서 뭐야? 그리고 되게 사연이 되게 안타까워요. 저도 처음 봐요. 영어 사연이 되게 안타까워서 예. 선물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사연 소개해 주세요. 왜냐면 아, 너무 갖고 싶은 모델이라 인터넷에서 80 주고서라도 사고 싶었는데 마침 돈 없는 시기에 버즈비 입고되어 되니요. 하하하하. 아, 그렇군요. 저에게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신단 말입니까? 점점점점. 한 줄 싶은데 못 산다. 네, 한 줄 평이 아빠 이것 좀 봐봐요. 네. 아빠 이것 좀 봐봐요. 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선물이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돈이 없는 시기에 원하는 게 좋은 조건에 뜰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많아요. 네, 그럼 아주 속상한 거죠. 네. 그죠. 그럴 때가 선물 많아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다음 기회를 잘 노려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한 줄평. 진짜 너무 잘 나왔다. 진짜 너무 잘 나왔다. 네. 네, 이게 뭐 카프라이스 뭐 중고차 사이트도 있어서 드리는 한 줄평인데 허위 매물 아닙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얘가 236만 원, 네. 223만 6천 원이다. 223만. 네.
이제는 아니요. 네. 네. 점수 몇 대냐? 9점이요. 네, 8.5. 아까보다 조금씩 올라갔네요. 네. 역시 기준이 아무래도 픽업이 네, 요 정도로 활용이 되는데 추가가 돼서 네.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커트러스도 좋았습니다만 네, 아까 진짜 좋았는데 네. 그 야 이게 조금 더 주고 이거 PG로 오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브릿지 톤이 진짜 그 아 재즈의 그 어떤 빈티지함을 닮아 있으면서도 뮤직맨 특유의 그런 모던함과 힘이 섞여 있는 그 밸런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 이 카프라이스 잘 나왔네요. 신제품들 이번 아주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디자인들은 너무 심플해갖고 이게 옛날에 저기 뭐 스팅레이 같은 그런 정도의 퀄리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전혀 네 뭐 걱정이 필요 없는 그런 퀄리티였네요. 정말 좋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BB 시리즈, 뉴 BB 시리즈입니다. 야마하에서 저희가 BB 시리즈를 네 지금 순서대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2에 4에 이번에 이제 7 올라가서 정말 보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BB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